한국교회 초기 선교사들에 의해 설립된 영남지역 의료선교의 거점 중 하나인 안동성소병원의 신임 이사장으로 김종식 장로가 취임했습니다. 안동성소병원은 5월 10일 제14대 이사장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리고 병원 설립 115주년을 보내며 안동을 중심으로 한 경북지역 도민들의 의료선교 기관으로서 책임과 사명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사장 취임 감사 예배는 안동성소병원 이사인 안동교회 김승학 목사의 인도와 예장통합 경안노회장 손영남 목사의 기도, 영주노회장 류조인 목사의 성경봉독, 병원 간호관리자들의 연합 찬양, 예장통합 진경총회장 안영로 목사의 말씀 선포가 있었습니다. 안영로 목사는 무엇이 보이느냐 제하의 설교를 통해 믿음으로 주어진 일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감당해 나가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권기창 안동시장과 예장통합 진경총회장 유희응 목사 등의 축사, 안동성소병원 명예이사장 김삼환 목사의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김삼환 목사는 병원이 그동안 어려움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며 김종식 장로는 총회에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 출신으로 안동성소병원을 위해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김종식 장로님은 우리 예천 출신입니다. 예천 출신으로 형님이 정말 우리 종회에 존경받으시는 김윤식 목사님이십니다. 그때는 영주노회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영주노회에 훌륭하신 여러 목사님 장로님들과 함께 정말 이 안동은 특별히 우리나라 교계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훌륭한 인물을 많이 길러낸 축복의 땅 고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 성소병원을 우리 시장님도 좀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외롭지 않게 좀 잘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특별히 영주노회, 경안노회, 이 노회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까요. 기도해 주시고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취임 감사 예배에는 병원 직원 대표가 오랫동안 병원 발전에 기여하고 최근에 이임하 제13대 이사장 이원영 장로와 제14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김종식 장로에게 감사와 축하의 꽃다발을 전달했습니다. 김종식 신임 이사장은 병원을 기초로 설립한 선교사들의 의료선교 개척 정신과 설립 목적을 잊지 않겠다며 늘 낮은 마음으로 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막중한 사명을 이사에서 맡겨주셨는데 성소병원 가장 여러분들의 기도와 우리 병원을 최초 설립한 선교사님들의 의료선교 개척 정신과 설립 목적을 잊지 않고 늘 낮은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이어진 감사 예배는 김준하 상임이사의 감사 인사와 예장통합 진경총회장 이광선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됐습니다. 시청자 뉴스 김지윤입니다.